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13일 화요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진정 깨끗하고 싶은가 입니다.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겉은 때 빼고 광내며 깨끗한 척 한다 해서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 깨끗해지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한 가지 방법이 깨끗해지는 열쇠입니다. 요즘은 탁한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기계도 있고, 습기를 빨아들여 뽀송뽀송하게 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려고 빨래를 하지요.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헹구고 또 헹구어 햇볕에 널면 기분마저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은 됩니다. 요즘은 낙엽이 떨어지는 때라서 마당을 쓸며 잔 걱정이나 근심을 쓸어내고 미워하는 마음도 쓸어버립니다. 얼굴을, 옷을, 싱크대를, 집을 깨끗이 하기 위해 돈도 쓰고 힘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병통치, 특효약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자선, 자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선의 뜻은 남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선을 베풀면 당신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자선은 선뜻 할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내 살을 떼어 나누는 것과 같은 아픔일 수도 있고, 자선이 무슨 가치가 있겠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선을 베풀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실까요? 자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마음, 이미 탁하고 거머진 마음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만큼 자선은 용기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합니다. 특별한 행위로서 내 마음의 때를 씻는 움직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이 되기 전에 고해 성사를 주시며 성사 보는 사람들에게 종종 자선을 해보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네 하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셨나요? 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나요?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자선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비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자선을 베풀 때에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집에서 29장 12절에서는 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두어라. 그것이 너를 온갖 재앙에서 구해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베푸는 사람이 되어 곳간에 자선을 쌓아둡시다. 그럼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